갔다 오게요. 비가 그래도 멋졌어요. 장구경 하러 가자. 장구경 하라고 오늘 또 하늘이 도와주네. 가만 있어. 야, 차 키. 차 키 넣겠죠? 그치? 잠깐만요. 가만 있어. 야, 차 키. 차 키 넣겠죠? 그치? 잠깐만요. 주문이 가방에도 없고요. 없지? 이거 봐, 없어. 없어. 어디다 놨지? 가방. 없어 진짜. 주머니 없어. 아까 앞치마 혹시 안 냈어? 앞치마에도 없어. 앞치마. 없어 없어. 네. 앞치마에도 없어. 앞치마에 없어요? 응. 어. 없는데? 너무 웃긴다. 없는데요? 얘 왜 여기 있니? 장 속에. 장 속에서. 장 속에. 장 속에가 있대. 야, 냉장고에 전화기 넣는 거 똑같아. 아우, 아닌 척하는데 나이가 나온다. 아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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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앞에 타서 해도 돼요? 네, 앞에 타세요.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한 15분 갔나요, 거기를? 15분, 20분. 15분, 20분. 어, 저기 물안개 봐, 저. 손꼽대기에 조림 같네. 이런 거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정말 눈이 안 피곤해요. 아, 여기 왔습니다. 아, 그 지금 우리 현천 마을에 네. 그 산수유 많이 만개하면 많이 들어오세요? 산수유 꽃필 때는 안 보셨죠. 그 이후에 집 구하러 왔으니까. 그렇죠, 못 봤죠. 올해 한 보세요. 진짜 내년까지 계시면 볼 수 있어. 집 앞에 그 딱 풍유리로 보면은 진짜 이쁠 것 같은데. 와, 어떡하면 좋아. 잠도 안 자고 볼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아유, 꽃 필 때 되면 정말 마음이 그냥 살랑살랑 흔들리겠네. 시작이 오일시장 주차장. 어, 제가 네. 여기 드디어 와보네. 사드림. 여기가 좋아. 와, 신난다. 우와, 이쪽. 어디예요? 장이? 이쪽으로 갈게요. 아, 어떡해. 간내 난다. 완전. 우리 먹을까요? 네. 어, 여기서 또 먹으면 우리. 아르바이트 굉장히 많은데. 5천 원요? 어, 하나에? 아니, 아니야. 이거 내가 할게요, 그냥. 아, 내가 다 줄게요. 네, 다 먹어봐요. 주세요. 와, 완전 좋아. 하나 더 주지. 그렇지. 예, 그렇지. 감사합니다. 어, 이거. 잘 먹겠습니다. 안 드세요? 맛있어? 같이 안 드세요? 이거, 이거, 요만큼 넣고 나 드시고. 맛있다. 많이 많으니까 계속. 맛있죠? 너무 달고. 같이 다니면 같이 다니면. 더불어 죽여서 주신 것 같은데? 엄마가 있으면 안 돼서. 이제 얼굴 알려줘서 여기 불에 시작할게. 스타 되시겠어요, 두 분. 아, 여기서부터 시작했구나. 너무 좋다. 이 장 쓰는 이 부리시장이 시장 중에 제일 커요? 전국 지역 중에? 지리산권에서는 제일 크지. 나 힘들고 나 지칠 때면 가끔 시장을 둘러보죠. 많은 사람들과 큰 소리들로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곳. 두부 한 모아. 뭐 이사 왔는데 집에 뭐 사고 그런 건 없어요? 살림살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 거 있으면 하나 사. 이거 엉방 해가지고. 어, 맞아. 엉방 해가지고 풀매야지 밭에 텃밭. 아. 응. 이거 하나 사가지고. 이게 그거예요? 응. 이거 이게 고추 같다. 다리 아프고 오르고 해 그거. 아, 그래요? 응. 아, 그럼 필수품이네. 필수 아이템. 하나 하자 저거. 그냥 파랑색. 네, 그거? 5천 원? 5천 원이요? 네. 한 살림 생겼네. 아, 여기는 우리 마을에서. 네. 안녕하세요. 약초 직접 산에서 채취하다가.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네, 산에서 여기서 다 파시는 채취하시고.
마을에 사셔. 어 그래요? 마을에 산다니까요? 아 그 산천마을? 네. 그러면 우리 어차피 제가 삼계탕 해먹고 이러려면 거기에 들어간 약초 사시면 되겠네. 그쵸? 삼계탕에다가 넣어야 될 것만 골라주시면 삼계탕 황기 먹죠? 삼 황기 삼 대추 오가피 둥글레 이거 참으셔야겠네. 자연산 이 색깔이 다르다. 내가 본 저 둥글레하고 저도 무슨 된 것 같은데. 아이고 구기자. 구기자? 아 이거 진짜 비싼데 사왔어. 또 좋다고 많이 사지 말고 필요한 것만 사요. 그러니까 그 욕심 또 발동이야. 맞아? 그쵸? 누가 많이 가고 귀뜸했나 보다. 이 오가피하고 이거하고 대추만 사면 될 것 같아. 쟤는 뭔데? 적게 남은 저거 넣으면 돼. 적게도 괜찮아요? 네. 세 가지. 세 가지가? 네. 고맙습니다. 아. 윤진 애기 핀 산다 그랬는데. 없어, 근데. 저쪽에 분명 있어, 저쪽에. 뭐가? 애기 핀. 핀 하나 사고 가자. 아, 그럴까요? 애기 거 뭐 살 건데. 애기 머리가 별로 없죠? 이제 났어. 아니, 이제 별로 없잖아. 그러면 내가 사줄게, 우리 애기. 네. 아니 머리카락이 없어서 아직은 머리가 없으면 애가 스트레스 받고 똑똑이 핀이 없네. 이건가? 아 다 고무줄인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아, 아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예쁘다. 잘 찾아내네.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애기들 이런 거 살 때는 치열하게 이런 데 뒤졌어. 요거 요거 너무 이뻐. 요거 하자. 오케이 이거 하자. 우리 잘 쓰자. 네 이모 어디 갔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간식. 도넛이다. 네. 이거 우리 간식 먹고 가게요. 오 맛있겠다. 네. 우리 이거 먹어야겠다. 다 먹고 가야지. 우리는 여기 서서 먹어야 돼. 안녕하세요. 네. 요거 우리 하나씩 먹을게요. 네? 어떻게 해요? 이걸 얼마? 2,000원이에요? 엄마가 사주세요. 알았어, 엄마. 아니. 엄마가 사자. 빨랑 그럼 언니. 아니, 내가 살게. 아니, 내가 살게 그냥 다. 응, 딸랑도 하나 먹어봐자. 자, 그치? 언니도 하나 먹어. 뭐 먹을 건데? 와, 오늘 뭐 난리나 양손에 들고. 나는 이거 먹을래. 뭐 먹어? 맛있어. 굉장히. 빵 안에 그 맛이 찰지면서 너무너무 달달하고 맛있다. 오래된 거. 예, 구례에서는 도라스가 있습니다. 동행으로 맛있어. 제일 유명한 집이에요. 오래됐어. 그렇죠. 유명한 집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아니. 아이고. 그냥 드셔요. 아니, 그냥 드시고. 그 정도로 해줄 수 있어, 내가. 내가 우리 언니 보고 준 거예요. 그냥 드셔. 많이 드시지 않고. 아이고. 많이 먹을걸. 더 먹을걸. 더 드셔. 많이 먹을걸. 뭐 있는 거 까마귀라 봐. 까마귀 맞던데.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얘기 옵니다. 네. 잘 먹었어요.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해요. 아,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저기는 뭐예요? 그냥 공예 공방 같은데. 아, 여기 카페. 들어가 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뉴가 차분 것, 따순 것. 아, 여기 커피도 파나 봐. 아, 여기 차 한잔씩 하고 가자. 동생님, 여기 앉아주세요. 오세요. 차 한잔 하고 가. 괜찮아. 딸이 너무 착해요. 착해. 얼굴에 나 착함 써있어. 그래서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 힘들었어. 워낙 시골에만 있다가. 조용하게 다닐게요, 대학교를. 그냥, 네, 이러면 땅만 보면서, 나도 그랬어. 사실은, 저도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방송 처음 시작할 때도. 아, 20살 때 시작? 20살 때 했는데, 너무 어렵지. 너무 이렇게 특수 직업에 들어왔는데, 어린 나이에 사회 경험 없이 학교학 병행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시집을 빨리 간 것 같아. 아, 몇 살 때 하셨어요? 25. 똑바로 진짜. 근데 너무 멋있으세요. 아니,
일단 내 남편 멋있어. 그러니까 순수할 때 나도 너무 멋있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멋있어. 결혼을 한 거지. 아니 근데 신랑한테 그렇게 좀 말해주면 안 되냐, 말투를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되냐고 그랬어. 아, 그 드라마에서 같이 살려면서. 20살 때도 지금도 여전히 난 널 그랬잖아. 엄청 너무 멋있는 거. 드라마지. 근데 실제로도 그런 그런 게 많을 너무 때가 많아. 충분하게 멋있어. 남편은 그렇게 아니죠. 이거 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이 어쩔 때 제일 섭섭해? 날 몰라줄 때? 그치. 어떤 거? 뭐 힘든데. 나는 원더우먼인 줄 알겠다고 했는데 그럴 때 나도 아직은 그런 애기 같은데 그러고 싶은데 애기 아 그때 보니까 힘들겠던데 집안일을 진짜 많이 도와주는데 너무 둘이 있을 땐 너무 좋았는데 애기 낳고 하다 보니까 좀 감정이 그래져서 그런지 한번 잘해주면 눈물이 나. 지금도 몰라 왜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뭐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어머 어떡해. 어머 이거 속상해라. 그건 얘기해요? 딸이? 안 해? 성해요? 엄마 속상해. 나 오늘 하도 눈물 안 나고. 어머 어때요? 아니 애기 낳고 나서 그래. 속상하지. 근데 그게 아기를 낳은 그 직후에서 여자들이 어떤 게 몸의 변화도 있고 진짜 너무 좋긴 좋아. 오빠가 너무 좋아. 진짜 잘해주는데 엄마도 엄마보다 어떡하니. 저도 사실은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그런 감정을 너무 알죠. 엄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진짜 시집 와서 처음에 느낀 감정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집에 와서 말을 안 하니까 안 하게 되는 네. 거예요. 엄마 속상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남편에 대한 어떤 뭐 큰 불만은 아닌데 그냥 내가 느끼는 그 섭섭함과 뭔가 우울한 기분이 있지. 아이를 낳고는. 힘들어 막 울면서도 문방만 나가면 그 아이가 보고 싶잖아. 우린 사실 우는 게 그렇게 생각이. 그럼 내가 가서 빨리 가서 안아줘야 그럼, 되는데. 그럼. 아유 어떡하니. 근데 이게 결국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크고 그 과정을 결혼한 세상의 모든 여자는 엄마는 다 겪는 것 같아. 그래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엄마도 힘들었던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엄마는 또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는 엄마대로 그 나중에 이제 엄마하고 친구같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니까요. 막 요즘 들어서 별거 아닌데 안아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안기고 싶어. 누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몇 번 안아줘? 아니, 전 그 눈물 났었다고 했던 게 진짜 애기만 보고 있다, 애기 낳고 애기만 보고 있다가 진짜 한 번 너무 힘들었는데 신랑이 저녁에 수고했다고 하면서 고생 많다고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때 진짜 눈물 많이 났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럼. 나도 진짜 힘들, 나도 힘, 그 몰랐는데 나도 힘들구나. 하면서. 안기고 싶어. 남편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방송 보고 나면 내일 하루에 몇 번, 몇 번 안아줄까?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는데 다 안아줬으면 좋겠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이유 없는 섭섭함, 서러움이, 이런 마음이어서 그랬을까? 나도 그냥 울컥울컥 눈물이 가끔 났어. 난 시집 와서 침대에서 같이 누웠는데 벽 보고 울었어요, 괜히. 혼자 막 우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 나는. 나만 바뀐 거잖아,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세상 남편들이 좀 이런 걸 알아줘야 되는데 여자들의 이 바뀌어지는 환경, 내 몸의 어떤 변화. 엄청난 변화거든, 그치? 요즘엔 그래도 많이 해주잖아요. 신랑이 막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근데 이럴 때마다 너무 문득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는 다 해주셨으니까. 엄마는 안 그랬는데 엄마가 돼봐야 엄마를 아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여기 잘못 들은 것 같아. 사랑해.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해주셨나 보다. 잘 못 들어온 것 같아. 아유, 어떡해. 여기 갑자기 여기 왜 들어와갖고 더워서 시원하게 커피 마시러 들어왔는데 눈물 난다. 세상 모든 딸이 울 것 같아. 이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을 울린다니까. 그래도 사이가 잘한 것 같은데요? 잘해요. 잘하는데 시가 몸이 지치니까 이제 그런 게 더 느껴지는 거지. 몸이 지쳐서.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또 여자들의 마음인데 내 나이쯤 되면 아 남자도 참 외로웠겠다 이 생각이 들어. 남자도 참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어. 지금은 본인의 서름이 가득이잖아. 가득해갖고 남편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잖아. 애를 안 낳았으니까. 근데 그 남편은 와이프가 눈물을 보여도 슬프고 와이프가 힘들어도 힘들고 이게 같이 있어. 근데 절대 표현을 못하는 게 남자더라고.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남편은 엄마 같은 걸 이 아내한테 또 원할 수가 있어. 아, 이 와이프가 내가 엄마한테 느꼈던 그 감정을 우리 와이프한테 느꼈으면 하는 게 있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어른 돼 간다고 다 하는데 나도 정말 늦게 깨달았어 그거를. 남자 여자 그게 뭐 다르지 않아.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은 먼저 가서 안아줘야겠어. 안아줘. 안아주기만 기다리는데. 앵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그냥 안으면 두 가지가 다 되잖아. 그러면 오빠가 굉장히 힘이 날 거야. 아마 힘이 나고 또 굉장히 강한 엄마가 되고 또 뭐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지. 네. 오늘은 가서 안아줘야겠어요. 너도 많이 힘들 텐데. 엄마 먼저 안아줄까? 그래, 그래. 한번 안아줄까? 우리? 엄마 눈물 날 것 같아. 어머, 어떡해. 우리 이따가 이거 빨리 마시고 진한 포옹을 하고 나가자. 우리 엄마 안아줘야 되겠지.